지한 스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 공략으로 요즘에 많이 나는 대형 화재에 대한 공략을 하겠습니다. 경제 요즘에 며칠 전에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평택에 신축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내에서 사고가 나서 소방관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에 정치인이 갑니다.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앞다투어서 가서 조문하고 위로합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 작년에는 이천에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납니다. 1년 전에도 정치인들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답니다. 요번에도 정치인들 가고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들도 가서 철저한 대책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철저한 대책이 뭡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게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물건이 꽉 찼을 때 그 후에 어떤 뭐 잘못해서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면 안에 불이 탈 게 많잖아요. 그럼 확 타서 이게 화재가 크게 번지는 거? 나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새로 짓는 건물이잖아요. 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으면 와 이게 종이짝이나 마른 나무 덤불을 갖다 놓고 불 쏴놓은 것 같아요. 막 종이 타도 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신축 공장, 물류창고 화재, 아무리도 이해가 안 가요. 정치인들은 그때마다 가서 매번 뭔 대책 세우고 강구한대요. 언론도 그때는 뭐 가서 정치인들 가서 조문하고 뭐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찍다가 그 대책이 앞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때 이런 대책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후에 이거 좀 추적해서 보도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거 대형 화재 하루아침에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애겠습니다. 대책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게 샌드위치잖아요. 맞아요. 샌드위치. 이게 해결합니다. 이게 해결해요. 선생님 그게 왜 해결합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요 죄 받아요. 아, 나 음식까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름을 딴 건축 자재가 있어요.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그저 있으면 이거 이름을 딱 써요. 이것처럼 앞뒤에다가 철판 놓고 가운데다가 뭐 집어넣어서 스티로폼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연 자재 뭐 자기들은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불 이렇게 붙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샌드위치 패널을 못 쓰게 하는 거 안 쓰면 돼요. 샌드위치 판을 규제를 하면 된다고요. 그럼 대형화재 그렇게 일어나겠어요? 아, 그게, 여러분, 샌드위치 판을, 샌드위치 판을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장점이 단순한 공정이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쉽고, 또 긴 생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벽돌 뭐 하면 요만요만 하잖아요. 크게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을 할 때 빠른 공기를 확보해서 빨리 공사를 마칠 수가 있고, 또 내부, 다른 거는 하면 세멘트로 하면은 내부나 외부를 마감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내부, 외부 마감재가 하나 없어. 그 갖다 골격쇠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딱 끼워서 놓으면 앞뒤, 밖이나 아니나 마감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대폭적으로 절감된다. 이게 단 장점이랍니다. 단순 공정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고, 또 공사하는 공기 기간이 짧고, 내부나 외부의 마감재가 필요 없고, 공사비, 그 대신 공사비가 아주 대폭적으로 절감된다. 좋습니다. 그럼 단점 한번 보자. 단점은 얇은 강판으로 한 10에서 이 정도 됩니다. 그 샌드위치 패널을 오늘 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끊어진 게 없더라고. 이만큼하니까 못 가져왔다. 얇은 강판의 강도가 약하고 이스매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파손이 되면 교체하기가 어렵고 골조물보다 화재에 취약하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골조물보다 화재에 취약하다. 이게 문제예요. 화재에 취약하다. 취약하다는 건 언젠가 불이 나면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누수시 해결 방법이다. 비가 새든가 뭐가 해서 누수가 되면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 싸게 트이고 공사 빨리 하고 이것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고 누수의 해결 방법이 없는 걸 써야 되겠어요? 사람이 기거하는 주거지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쓸 수도 있겠죠. 어떤 데 쓰느냐? 사람이 기거하지 아니하고 1층에 단조문 조그만 창고 같은 거 있잖아. 1층으로 짓는 거. 농막 같은 거. 농기구 보관하는 거 같은 거. 소나 돼지 같은 거 우리하는 거. 그건 그 안에 다른 동물 있고.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벌써 2층 정도 돼서 단층은 뭐 그렇게 안 타지. 2층 정도 되고 거기에서 물류창고처럼 되고 이런 거는 사용하지 못하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럼 공기기관이 좀 질더라도 화재의 취약점이 보강이 되고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게 하면 됩니다. 안 쓰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밑에 실무진이 두뇌로 연구를 하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작년에 2차 물류창고 지금 공장들 많이 나잖아요. 잊어버려만 나고 평택 며칠 전에 났던 사고 같은 거 이거 하루아침에 없애는데 이 공약 좀 하세요. 샌드위치 판을 변동해. 그렇게 할 수 있어. 쓰긴 쓰는데 소규모로 화재의 발생이 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에만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뭐 그런 거 좀 공약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국회의원이 공약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도 공약 안 하고 시군 도지사도 공약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우리나라 총체 지도자인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해서 대통령 되면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보니까 거짓말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거 있지, 요거. 요거로 대형 화재 미연에 방지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생산하는 공장들은 저희 보고 뭐라 하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그분 또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 있는 중도 아는데, 여기 있는 스님도 아는데, 정치하는 분들이 왜 모르겠어요? 뭘 해준다 하지 말고 뭘 한다고 하는 거 공약 좀 합시다. 그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이야기 좀 퍼날라서 그 사람들 귀로 좀 들어가서 이거 비슷한 공약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 여론화라는 거잖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저희 얘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갔으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좋은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좀 신청해 주시면은 저도 힘과 용기를 얻겠습니다. 요새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도 감기가 좀 들려서 목이 좀 그래서 좀 목이 흉합니다만은 목도를 했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